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보령 뉴스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 먼저 내보고 시작해 볼게요. 물텀벙, 꼼치, 물잠뱅이, 물곰이라고도 불리면서 해양수산부가 웰빙 수산물로 선정한 이 생선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요. 바로 물맥입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물맥이 요리 맛보러 떠나보실까요? 과거엔 잡으면 바로 물에 버렸지만 지금은 귀한 몸이 돼버린 물메기. 자산어보에도 술병 고친다고 기술되어 있는 물메기가 고령에서 잡히기 시작하면서 제철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보령의 맛은 바로 속풀이용으로 제격인 물메기탕입니다. 청정한 보령 앞바다에서 잡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물메기와 함께 채소와 묵은 김치 등을 듬뿍 넣고 끓인 물메기탕은 특유의 시원하고 얼큰한 맛을 내 술안주와 속풀이용으로 인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얼큰하고 뜨끈한 국물 먹으니까요. 온몸이 다 사르르 녹는 기분인데요. 한잔한 다음날 속풀이로는 물맥이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영양적으로 물맥이는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콜라겐이 풍부해서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유익한 생선으로 통합니다. 어젯밤 한잔 하셨다면 속풀이 하시러 보령에 가까운 바닷가나 생선 전문점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철 맞은 보령산 물메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